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첫째네자 여러분들 역사를 왜 배우세요 네 합격하려고 그렇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합격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화두겠죠 근데 음, 물론 맞습니다만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전 그래요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음 제가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서 참 놀랍게도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할수 있는 실수, 그 시행착오를 이미 옛 사람들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바로 역사거든요. 다 쌓여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서. 아하,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좀더 건강한 선택이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나가면서 이제 불투명한, 이알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살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까라는 을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그런 역사. 예, 그런 역사. 지금부터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파트인데 사회 파트도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 나옵니다. 뭐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아, 그래도 조선 후기의 산문제이 정도니까 신분제 뭐이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제 를 한번 볼 텐데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15세기를 좀 보면 여러분 15세기와 16세기를 이끌고 있던 역사 조도세력이 달라진다 그랬죠. 15세기 세력들은 조금, 조금 이제 뭐좀 융통성이 좀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고, 16세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주의적인 그래서 이 조선 건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림들이 주도하는 모습들. 그 역사 주도 세력들이 성형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모습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제도 역시 이제 그런 데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세기를 보면 양천제, 15세기 양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천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양인과 양인과 크게 신분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눈 거예요. 양인과 천민. 네, 이렇게 되니까 요앞 글자가 딱 나오네요. 양천. 그래서 이 양천제로 크게 이제 구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양인들은 여러분들 네 어떤 시험 바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기억 좀 해놓으세요. 어, 이렇게 양천제의 어떤 신문제도는 사실은 이건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그런 신문제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문제도가 운영된 게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 15세기 양천제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16세기 반상제로 흘러갑니다. 자, 반상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질적인 신분제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도로 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반은, 뭐 양반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문반, 더하기, 무반. 합쳐서 문반, 무반 합쳐서 양쪽에 있는 반 해서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위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양반들을 서포터즈 해주는 바로 하급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급 관리들이 되는 것이고, 상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대다수죠. 가장 많은, 예,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요. 바로 이들이 이제 뭐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왜냐면 농업국가니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자,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 고려시대 그 백정은 양민이었죠, 여러분들. 천민 아니었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바로 이렇게 천민에 들어옵니다. 네, 조선의 백정은 천민에 들어옵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노비, 으흠, 노비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더라. 이걸 우리는 반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그다음이 상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분화된 거냐면 양인이 양인이 분화된 거예요. 양인이 이렇게 나뉜 겁니다. 양인이 나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분화되는 16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분화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16세기 여러분들 성리학 원칙주의자들이 이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이 같은 물에 있다. 하, 여러분 성리학이 뭔데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신분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게 그냥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모습들로 아, 조선 시대는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는 이 신분 제도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 양난입니다. 양난. 양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으면서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전쟁이에요, 지금. 예, 전쟁입니다. 전쟁. 자, 전쟁이니까 국가 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으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남발하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앞에 경제 파트 배웠죠? 경제 파트에서 전쟁 딱 끝나고 나서, 모내기법이 이제 일반화 되면서 다섯 명이 할 일을 할수그한 명이 할수 있었다. 그한 명은 분홍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할수 있다. 명예를 좀 사고 싶다.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왜 영조 때 균역법 시행할 때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무 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돈좀 좀 있는 그 분홍들 어, 또는 뭐 돈을 좀살수 있는 사람들, 뭐좀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 뭘 파냐면, 정부에서, 와우, 대박.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식량, 곡식을 내면, 납부하면, 속은 뭐냐면, 곡식이에 곡식. 이걸 뭐냐면, 바로, 곡식을 내면, 그런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그 증명서는 여러분들, 아예 이름도 적혀있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공명첩. 비어있을 공, 이름명, 자, 인명장첩 네. 공명처. 누구나 지금 돈만 내면 양반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겁니다. 이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왜냐면 양반이 되면 이 양반이 되면 여러분이 양반들은 여러분들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군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좀, 이거 내면, 어, 양반 행사하면서 포를 수, 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좋잖아. 예. 이러면서 이 양난 국가지정 확보 차원에서 남발했던이 납속체 공명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모습.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두둔두둔. 두둔. 조선 후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네. 조선 후기 보여진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양반수는 증가하고요,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납속체 공명첩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상민들이 양반으로 점프,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즉, 신분제의 동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신분제가 지금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습 신분제의 동요 으흠. 신분제의 동요 동요 흔들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와우 그럼 이제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이 신분제를 받침하고 있었던 그 학문 체계가 성리학이었는데 조선 후기는 성리학으로는 이 시대를 설명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네, 요런 느낌 이제 가시면 문화 파트 가서 시학이 나오는 백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자, 이렇게 되면서 양반층도 이제 난입니다. 쭉 가면서요. 네, 자 조선 후기로 오면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정치 파트에서 환국정쟁 배웠잖아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 숙종 때 특히 아, 이렇게 되면서 양반이라고 해서 다 양반이 아니야.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한국 정쟁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런 세력들은 우리는 권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중앙 권력을 중앙 권력에서 배제가 됐어 그 향촌 내려가서 그저 나 양반임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누구라고 하냐면 향반이라고 해요. 그래, 향반. 그다음에 이보다도 못한 나 양반임네라는 이야기조차 못하는 완전 몰락한 양반들 예, 그런 양반들 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잔반이라고 합니다. 잔반을 들어봤는데, 이거. 그죠? 예, 완전히 몰락한, 으흠, 몰락한 양반의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권반, 향반, 잔반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반층도 분화하고 있고, 자, 중인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인층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실은, 가장 양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 그들이 바로 이 중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 왜 우리가 뭘, 뭘, 뭘 못하는데? 우리 양반이 뭘, 뭘 뒤지던데? 라고 하면서 이 중인층들이 이제 소청운동을 해요. 우리도 양반 올려주세요. 라는 소청운동. 우리도 양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청운동. 자, 이런 소총 운동을 했던 그 중인 계열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우선 여러분들 서얼들이 있습니다. 서얼, 서얼은 뭐냐면, 여러분들 첩의 자식이에요. 서자는 양인 첩의 자식, 얼자는 첩의 자식. 예, 네, 이렇게 구분돼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우리는 서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빠가 양반이야. 그런데 그 엄마는 양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분으로는 중인에 해 당합니다. 양반은 아니란 얘기야. 분명히 아빠 양반 피가 흐르기, 흐르고 있음에도 양반 쪽으로 는 올라갈 수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유명한 그 홍길동도 있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인이 너무나도 슬프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딱 이게 중인. 이런 모습들. 조선 전니까만 해도 이게 이런 어떤 신문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양반처럼 살자. 우리 양반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소청운동,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어, 실제로 이런 서울 출신들이 아주 중요 보직에 등용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 규장가 검서관. 어, 규장가 어디 들어봤는데? 규장관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정조. 정조가 바로 이렇게 서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장과 검소관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제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규장과 검서관, 서울 출신의 규장과 검서관의 활동을 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주인들 있죠. 전문직 주인들.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네. 주인들. 이 주인들도 이렇게 소총 운동을 해요. 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예,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반 나름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도 양반을 럼 시도도 있고 글도 쓰고 좀 그러자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시사 동아리에요 동아리 네, 이런 시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양반 흉내내게 하는 거죠. 우리 양반처럼 살아볼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조선 후기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상민들 볼게요. 상민 이미 제가 했어요. 앞 강의에서. 아,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우린 그들을 부농이라고 합니다. 부농. 분홍. 경영형 부농이라고 도 하고요. 이들은 특히 광작 경영. 네. 모내기법을 통한 이런 광작 경영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자,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했다. 그한 명은 부농이 되는 것이고, 남지네 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지네 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네. 바로 임 노동자다. 임 노동자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자본의 조축은 자본과 노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노동자에 등장을 해야 근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싹들이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로 지금 분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입니다. 이 천민들은 어떤 모습들로 조선후기 바뀌냐면 그냥 자꾸 이게 위층에서 막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이들도 그냥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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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그냥 도망가요. <laughs> 도망가요, 그냥. 이런 게있어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기 위한 뭐 추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노비들을 이제 추적하는, 잡아 서 다시 들이는 그런 추노, 이런 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경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납속책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분홍들이 지금 점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점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런 납속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모습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거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지금 왜냐면 양반이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포, 어, 포를 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재정이 빌거 아니에요. 그걸 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올립니다. 예, 노비들을 양인으로 올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들이 세금 노비 노비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그들을 양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노비였냐면 바로 공노비들입니다. 공국가가 노 소유하고 있는 예,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는 예, 이런 모습들이 순조 때 <laughs> 정조의 아들이죠. 예, 순조 때 보여지고 있더라 세도 정치 때뭐 이런 모습들 아직 산업이 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산업이 해방은요 어, 나중에 가보 개혁 때 가서 예, 가보 개혁 때 가서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어, 이런 모습들 이런 조선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후에는요 신분제와 이제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어떤 그 계기 그건 바로 가보 개혁 때 1894년 이 가보개혁 때 신분제의 법적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신분제는 완전히 완전히 동요가 아니라 이 가보개혁 때가 되면요 동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때가 되면 동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때가 되면요, 네,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분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모습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천제, 반상제, 양반수의 증가 이후엔 아예 그냥 신분제의 폐지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분제 완전 폐지될 때 산업이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산업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1801년 이때는 공노비만 일단 먼저 해방을, 해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신문제가 지금 조선 후기 와가지고 막 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세요 이 마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같은 마을일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마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영용 분홍들이 지금 납속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반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 원래 양반들. 이 새롭게 양반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저저저 상것들 저 상것들 저, 저, 저 상것들. 저, 저, 저것이 무슨 양반이라고 저런 상것들. 아하, 이 나라가 날 날아가 나갈 때가 됐나 봐.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부딪혀요. 자꾸 이런 세력들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특히 이제 향반이 있죠. 이 향반과 이 향반과 그 다음에 특히 분홍들. 양반이 새롭게 된이 분홍들. 네. 간에 당연히 충돌이 벌어집니다. 마을에서. 나도 양반이야! 라고 하는 모습과, 이, 니네들이 무슨 양반이, 짝퉁 양반들!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향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향전이라고 해요. 향전. 네.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예, 이게 바로 지금 조선 후기에 신문제가 동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이 분홍들은 여러분들 납속체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네, 바로 뭐, 족보의 매입이라든지, 족보, 양반들로부터 사는 거예요, 족보를요. 족보의 매입이라든지, 아예 심전 위조까지. 근데 여러분, 족보를 파는 양반들이 있다고? 있을까? 조선 후기 때? 있죠. 누가 팔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몰락해가지고 먹고 살게 급한 거예요. 족보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족보를 내놓고 족보를 사들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원래 이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안 돼요. 채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이 상놈 집안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동의 못해? 그렇지. 우리 지금 뼈대 있는 가문. 좋아, 여러분. 200년 전에 이런 친구 있죠?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요, 아주 낡은 족보가 있습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죠. 당신 무슨 진골이야? <laughs> 자, 봐봐. 200년, 3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어. 아주 새 거야. 아주 새 거. 빨딱빠딱해 근데 200년, 300년 흘렀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아주 충분히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어느 집안 누군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은 아닐 확률도 꽤 높다는 거예요. 꽤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 때 바로 이런, 이런 짝퉁 양반, 전 인민의 양반화,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내가 양보될수 있는 건데 뭐. 돈, 돈, 돈. 이러면서 그 돈을 갖고 있는 이런 민들, 이런 민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민들에게 그렇게 힘을 줄수 있었던 배경. 두두두 두두두 두두.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바로, 예,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에 모내기법의, 모내기법의 일반화가 예, 되면서 여러분들 그 도조법 아시죠? 예, 이 도조법 양반과 상민간의 계약관계가 설정되는 모습들 신분관계는 희미해지고 계약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도조법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민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기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바로 예, 밀란 19세기 여러분은 그래서 밀란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19세기 예. 밀란. 19세기 이런 밀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민의 의식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왜?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이 당시 종교도 굉장히 민들의 어떤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먼저 서학입니다. 자 서학은 뭐죠, 여러분들? 이 서학은 네이 서학은 바로 예, 천주교를 얘기해. 요 천주교. 네맨 어 처음엔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종교가 아닌 학문의 형태로 들어와요. 학문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종교인이 되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합니다. 제사.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박해. 뭐, 신유 박해라든지, 또는 뭐, 저 병인, 저, 병인 박해라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왜냐면, 유교에서 여러분들, 효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그걸 하지 말래. 와우. 이러면서 굉장히 그 문화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창시했냐면, 네, 바로 최재호입니다. 네, 최재호입니다. 아, 최재호인데, 어,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인내천 사상이라는 겁니다. 인내천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천주교도 그렇고, 이 동학도 그렇고, 사실 동학은, 서학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던 그런 학문이긴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앞팬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늘이야 상놈? 그런 거 없어 다 하늘이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평등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민들의 어떤 의식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 어떤 그뭐 마치 성경책이라고 할까, 뭐가 있냐면 동경대전, 동경대전이 있고요. 그다음이 마치 이제 교회 찬송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용담유사, 음. 이런 어떤 그 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동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결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쭉쭉쭉쭉 와가지고 19세기 후반에는 바로 이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정감록이라든지 이제 이 시세상 끝났어. 이제 정시세상에 따로 올 거야. 라고 한 예언서. 그 다음에 또 미륵신앙. 미륵불은 여러분들 미래부처라 그랬죠. 예, 미래의 중생을 구원해주기 오는 부처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따라 전반적으로 볼때 이런 서학과 동학 빤빤빤빤빤빤. 서학과 동학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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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로 평등의식을 평등의식을 올려주는 평등의식을 올려준 어떤 그런 계기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민이 이 민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바로 이런 민들의 성장이 핵심이에요. 근데 왜왜 조선 후기에 이 민들의 성장에 줘야 되냐면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다 왕국이에요 왕국 왕의 나라였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장할 나라 이름은 왕국이 아니라 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그게 확 바뀐 게 아니잖아. 바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서서히 민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앞강의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조선호기는 변화와 이 혁신이에요. 무엇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는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조선 후기에 이미 이렇게 평등 사회 근대화의 한 특징이랄 수 있는 평등 사회를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죠 사회적인 어떤 여러 모습들 을 통해서 또한번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시면 으 되겠습니다. 자 조선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신분제도 였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사회의 이모저모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 조선사회는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민이 주인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이 본이 되도록 노력했던 민본국가야 민본국가. 백성이 주인은 아니지만 그 백성을 본으로 여기고 나라를 운영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종대왕께서 이 후민정을 창조한 이유도 뭐냐면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한 글을 만든 건 아니죠. 예, 분명히 세종대왕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 예, 그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희들한테 이거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능동적 존재라는 게 아니죠. 보살펴줘야 되는 수동적 존재. 그들이 바로 전문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본이 돼야 된다. 라고 국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세금 내니까요. <laughs>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니까. 그래서, 민. 민이 바로, 예, 국가의 본이다. 민이 바로 국가의 본이다. 그래서, 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민이 본이 되기 위해서, 민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자, 뭔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네,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백성들을 또 통제하려는, 통제하려는 모습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볼게요. 먼저 안정화되려는 모습. 하여튼 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돼. 딱 고선까지는 그 마지노선 지켜 줘야 되는 거야. 그런 방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보요 먼저 구휼 제도입니다. 구휼 제도. 자, 이 구휼 제도에는요. 무붐무붐 먼저 예, 먼저. 먼저 그 국가 주도에 국가가 주도합니다. 예, 국가가 주도하고 있었던 의창이라는 게 있어요. 의창. 의로운 창고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두둥 바로 네, 흑창 고려의 흑창에서부터 네, 출발해 오고 있었던 네, 의창, 의창. 네, 더 나가면 여러분들 그 진대법, 그죠? 진대법. 여기 볼까? 진대법, 흑창 고려 때는 뭐 진대법 어, 이런 것들과 지금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예,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춘대 추납.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왜? 봄에는 보릿고개. 예, 정말 너무 배고픈 시기가 오거든요. 가을에 추수했던 식량이 똑 떨어지는 게 봄이거든. 그래서 그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창고를 푸는 거예요. 물론 가을에 이자를 좀 내서 갚아야 됩니다. 자, 의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물가 조절 기관을 하기 위해서 상평창. 음. 상평창이 있는데, 이런 상평창도 이제 이후에는 어떤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어,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환곡이라는 제도입니다. 환곡. 환곡은 뭐냐면, 환, 순환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환곡.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이 이제 민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창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 돌고 도는 거예요. 아. 이 의창과 상평창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쌀,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백선에서 돌고 도는 거, 그걸 우리는 바로 환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이 있어요. 의료시설. 아하. 자, 의료시설은 뭐가 있냐면, 자, 갑니다. 우. 먼저, 예, 동서대비원. 동서 대비원. 동서 대비원. 병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국도 있어요. 예, 해민국. 음, 해민국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랑자들. 예, 기근이 오거나 뭐 가뭄이 왔을 때 도저히 살수 없어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또 관리해주는 또 보호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이게 바로 예, 동서 활인서. 동쪽과 석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 활인서. 활인사, 음, 활 그냥 유랑하며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랑자들. 그래서 이들을 또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의료 시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어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반면에또 통제하는 어떤 정책들도 있어요. 자 먼저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들. 그래서 이렇게 딱 주민등록증 같은 거 채워줘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호패법이다라고 합니다. 호패법. 자, 이 호패법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은 누구였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서로들 감시하게 만들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가 작동법. 오가 작동법, 즉 다섯 개의 집을 묶는 거예요. 묶어서 다섯 집을 한 한 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집이 도망갔어, 그럼 나머지 네 집에서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을 위해서라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사족들, 네향촌의 사족들 있잖아요. 이들은 뭘 통해서 그 농민들 통제했다? 우리 배웠죠? 향약. 으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사족들은 여러분들 사족들은 그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들? 유향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여기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구. 자 그럼 이 유향소에서 열리는 회의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는 향회라 그래요. 그럼 이 향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향안이에요. 네, 이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향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요양소에서 회의를 하는 것 향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유향소의 어떤 그 운영하는 그런 관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수 또는 별감 으흠, 이런 옵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수별감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 사족들의 그힘 바로 여론을 모으는 바로 유향소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향소에서 열리는 회의가 바로 이 향회였고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에, 양반이라고 하는 건 그저 양반 이게 리스트에 안안 안은 장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부예요. 향촌 양반 추석부 뭐요런게 올라가야 향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사 살뜰 나름대로 어떤 그 힘을 갖고 바로 이런 향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또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법률을 볼게요. 법률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경국대전 이 있다는 거, 경국대전. Uh -huh.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성종 때, 성종 때, 성종 때고, 또 알겠죠, 여러분들. 네, 또 속대전, 속대전은 영조 때, 영조 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이 대전통편, 대전통편은 정조 때. Uh -huh.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당시엔 여러분들, 어, 물론, 어, 관습법, 고려시대는 왜 관습법이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예, 관습법이 있긴 있어요. 예, 관습법이 있긴 있는데, 예, 이제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이런 관습법보다는 저 앞에 있는 이런 그 법전 또는 조선의 법전 또는 명나라의 법, 대명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명문화된 그런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명문화됐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관습법이 좀 줄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죠? 조선시대 오면 이제 그만큼 좀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었어요. 지방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 지방관. 네. 제가 그 수령 7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을 관찰사 그리고 수령 이렇게 있는데 예, 수령 칠사 해야 될 일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방관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로 예, 사법과 사법과 군사와 그리고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해체가 되냐면 언제 해체가 되냐면? 2차 가보기역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2차 가보기역 때, 2차 가보기역 때, 이 재판소라는 게 설치가 돼요. 재판소. 즉, 사법적인 것들은 바로 이 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방관의 역할이 줄어든 거죠. 이게 이제 가보기역 때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가는 사법군사 이 모두 담당하고 전쟁 나면 이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야. 예, 백성들 끌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지금 2차 가복대 가복교이 되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조선의 여성들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아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전기는 고려시대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의 그 여성의 그 가정 내 지위가 가정 내 지위, 가정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반면에 후기는요, 여성의 지위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왜 출가 외인이란 말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시집 가면 왜왜 외인이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라면, 아니, 나도 아빠,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시집 가면 나는 아빠, 엄마랑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 후기와는요 정말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양란 끝나고 나서 이 양반들이 이 무너져 있는 이런 어떤 그 예법, 이런 걸좀 되찾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구분 짓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남성과 여성, 임금과 신하, 뭐 양반과 상민. 이런 구분 짓기를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조선 전기를 그 대표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예, 그렇죠. 바로 예,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16세기 초반 잘 아시겠지만 율곡 이의 어머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율곡 이의 어머님으로 저는 기억하는 건좀좀 좀 반대입니다. 네,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이당시에 아티스트, 전문 예술가로 저는 분류해야 된다. 현모양처? 하, 무슨, 무슨 현모양처야? 물론 뭐저뭐 뭐 훌륭한 어머님이라지만 전 그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어, 그 당시 정말 풍미를 했던 예, 뛰어난 아티스트 예술가로 바라보는 게좀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성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러냐는 기죠이 당시 가운데 역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어, 남자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가다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가 가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사실 고구려 때부터 남자가 주로 장가 를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나 되어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근데 여자가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게좀더 강하지 않나? 결혼식 때왜 신부가 울지? 왜 <laughs> 외워야 돼, 외우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직도 여전히 여자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간다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힘이 졌죠 이제 지금은요 그죠 이제는 남자가 장가 <laughs> <laughs>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나 어떤 이 여성들의 가정 내 주위가 상당히 높았다 라고 하는 거 남자들이 주로 장가 갔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사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일곱이이가 어디서 태어나요? 신사임당. 여기 친가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다고요. 남편이 여기 와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제 역사 주도이 바뀌잖아요.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이 사람들 성리학자들, 원칙주의자들, 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따져야 되고, 남자, 여자 따져야 되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여자다운 게 뭐야?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방에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여자다움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헌난설언 신사임당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헌난설언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여자가 감히 뭘 이런 걸 해? 여자는 그저 애나 보고, 아비 섬기고. 이래야지 결국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헌안설은 결국 빗적, 빗적 마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사임당과 이 헌안설은 이,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 16세기 어떤 초반 예, 그 초반 중반 살았던 인물이고 헌안설은 중반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진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헌안설은 뒤에 나오는 모습은 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죠. 이 당시 이뒤뒤 뒤 조선 뒤 조선 후기로 가면 상상을 초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감히 딱 쓰고 그냥 어,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고 이렇게 규방에만 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던 거. 실, 아직도 우리는요 조선 후기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남녀의 관계를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어요. 은연중에, 은연중에 자꾸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사고 방식입니다. 됐죠? 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고 있는 여성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김만덕. 크으... 김만덕. 이 제주에서 장사를 통해가지고 이 여성이, 여성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아, 이거 상상도 할수 없죠. 이게 제가 볼때 여긴 제주도니까. 예, 한양에서 아주 멀리 있는 제주도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기근이 왔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다 풀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정말, 정말 참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만덕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또 활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정조 때. 네. 좋은 일 해가지고 정조가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으로 줄게.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얘기하죠. 임금 얼굴 보는 거요.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 가는 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정조를 만나요. 제주도에서는 여러분들 여성이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갈수 있는 남성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제주도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는 안 돼요. 이게 예, 왜냐면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다 이거야. 여성들은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조선 후기가면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김만덕은 제주 나와가지고 정조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갔다 왔어요. 아주 김만덕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인물로 누가 있냐면 빙허각 이씨라는 분이 계세요. 빙허각 이씨 이분이 쓴 책은 뭐냐면 뭐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어떤 그 모습들이야 볼수 있죠. 예, 규합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규합총서 규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합은 이게 지금 안방이에요 안방. 예, 합문 그러니까 안방 그 안에서 예,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것 뭐가 있을까 여자들이 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요리해 지 요리 요리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 하면 안돼이 당시에 요리해 지 요리 요리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이런 어떤 그 노하우들을 모아 놓은 책 이게 이제 규합총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예, 나타났고. 지금 이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이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 아닐까. 더, 더 가야 예전, 예전의 어떤 그 가정 내 여성의 어떤 그 지위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사회를 또 이모 저모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사회가 참 많이 변하고 있네요.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고. 그죠? 어, 또 이렇게, 어, 굉장히 어떤 미니 어떤 의식들, 이런 거 성장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근데 유독 여성들의 지위만 좀 이렇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